안녕하세요. 도시농부 만덕직입니다. 오늘은 6월 14일, 불금이네요. 오늘은 고추밭에서 유튜브를 촬영합니다. 먼저 어제자로 구독자 900명을 달성에 도움을 주신 모든 구독자분과 시청자분들에게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. 더욱더 분발하여 여러분들에게 소중한 텃밭 작물 정보가 좀 공유되었으면 하거든요. 그래서 저도 공식적으로 헨지는 얼마 안 되니까 여러 가지 작물 키우면서 시행착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좀 걸러서 저 가급적 제가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는 그런 노하우를 여러분하고 가감 없이 전달하고자 합니다. 저는 본업으로 하는 게 아니고 약간 취미처럼 하고 있거든요. 돼지고기에. 그러니까 주말 농장 하신 분이라든지 처음 농사에 도전하시는 분들에게 좀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. 다시 한번 900명 달성해 주신 구독자분께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. 오늘은 제가 그 4월 26일 날 고추 모종을 정식했거든요. 그로부터 오늘 49일째 되는 날입니다. 제가 한달 전에 5월 14일 날 1차 요소 비료를 추비를 했거든요. 그래서 오늘은 한달 지났으니까 2차 복합 비료를 추비를 할 예정입니다. 지금 많이 컸어요. 자란 게한 70cm 정도. 제가 끈으로 1단, 2단, 3단 끝까지 올라왔거든요. 키가 잘 자랐습니다. 다른 큰 병충해도 없이 잘 자라고 있거든요. 보여드릴게요. 지금 고추가 지고 있는 상태입니다. 이제 본격 달릴 고추가 달리고 있거든요. 잎도 큰 병충해도 없이 현재까지는 잘 자라고 있습니다. 우리 남부지방은 빠르면은 한 6월 말, 6월 한 25일이나부터 장마가 시작되거든요. 그래서 장마 전에 좀 추비를 해서 얘들이 뿌리가 탄탄해져서 또 비바람이나 안 쓰러지도록 도복이 되지 않도록 2차 추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 저는 딱 두고랑 마거든요. 욕심 안 지우고. 그래서 요한 그루에 한 근을 딸수 있도록 도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. 그러면은 20근이 넘겠죠. 저 희망사항입니다. 일단은 주비하는 과정을 한번 보여드릴게요. 일단 잘 자라준 제가 매일 농막으로 출근을 하니까 얘들이 듬뿍 물을 안 주더라도 자주 물을 줘요. 그러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큰 병충해 없이 그리고 팁으로 지금은 다 위에 광합성 작용은 다 잎이 다 올라왔기 때문에 그 방아다리 밑에 잎은 다 제거를 해주세요. 왜냐니까 비가 온다든지 물이 왔을 때 흙이 튀면은 단조균이나 균이 이불을 통해서 감염될 수 있으니까 지금은 어느 정도 성장이 됐기 때문에 방아다리 밑에 이번 다 따주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. 저도 다 땄거든요. 그래야지 병충해에 좀 강하지 않겠나 싶습니다. 추비하는 과정을 한번 보여드릴게요. 2차 추비는 전에 반대편 왼쪽에 제가 요소를 줬거든요. 비닐 반대편으로 반대 방향에서 2차 추비를 주겠습니다. 3차는 요 골에다가 장마 끝나면 주도록 하겠습니다. 한번 하는 거 보여드릴게요. 요 가운데 한 주먹씩 넣으시면 됩니다. 이렇게 한 주먹씩.
흑삽을 팠어. 한 주먹서 복합을 줬습니다. 예, 오늘은 6월 14일. 이제 지금 11시거든요. 오전 11시인데, 이제는 더 습도가 기온이 조금씩 올라갑니다. 그래서 아침, 저녁으로 가급적 농사일을 하시는 게 유리하지 않나 싶습니다. 그래서 저는 물은 항상 오후 4시 이후에 주고 있습니다. 예, 구독, 좋아요는 사랑이거든요. 부탁드리겠습니다. 오늘 불금입니다. 직장인들은 또 주말 잘 보내시길 바랍니다. 저는 현장에서 여러분들과 가감없이 여러분들과 만나도록 하겠습니다. 다시 한번 구독자 900명 달성에 도움을 주신 모든 분께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. 예, 열심히 하겠습니다. 파이팅! 감사합니다.